본인은 딱한 가지 얘기할게요. 이 세상에 쉬운 건 없어. 그치? 응. 거저 되는 일은 없다는 거지. 구입 없어서야 해정은 조선이여 남선은 본이랍니다. 터전는 나라님 터주에 거주야 지접이랍니다. 김 씨의 도로름 우리의 오로은의 사례 아직까지 이 나이인데 너는 철이 안 들었어. 어떤 철? 이사주는 흔해 사람은 모든 사연이 많은데 너는 열이고 열 여덟부터 부모의 환경이 좋고 부모의 독화가 없다 보니까 이사주는 내 사주가 어떤 사주? 미안한 소리인데 남자한테도 기생사주다 그래 안 그래? 네 맞습니다. 이혼했지? 네. 20대부터, 2 1부터 어떨결에 본인이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딸다 보니까 돈을 버텨본 거야. 내 인생이 잘 된다, 못 된다, 어떤 꿈에 목표가 없는 게 없어.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. 그러면서 20대 초반부터 말 그대로 만일을 손타는 일이 많았다. 그러면서 본인이 30대, 20대 초반부터 30대 초어 30대 초까지 이 10년 세월이 뭔지 알아? 네 잘난 모습으로 살았어.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돈떨어질줄아는 알... 형국과 마찬가지라는 수준이다. 안 그래 그래. 초년 사주는 돈법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, 네 사주가 30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꺾이는 거야. 손도 잘라야 돼, 네는. 뭔지 알아? 투전판에 뛰어들어야 되고. 삼십오 세 삼십육 세 삼십칠 세 삼십팔 세가 조금 내 운명이 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 평범한 거를 좀 원했다 쉬고 싶은 공간이 원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새로 탄생을 알고 아니고 새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있었어 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애기 없어 있습니다 한명 있지 예. 아빠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야 못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기분 나쁜 소리인데 밤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. 오랫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. 어떻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. 제가 그 제가 2 0대 초반부터. 음. 그밤 생활을. 진짜 잘생겼어. 누가 봐도 호강부하는 얼굴이야. 근데 내 인생관이 잘못 풀린 것도 있고 뒤집어진 것도 있겠지 근데 본인이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4, 5년 전부터 제자리 걸음 같은 거야. 내 인생이. 제자리 걸음. 이해 가지? 열심히 살고, 열심히 하고 해도 내가 마무리성이 없어. 그리고 그때 같이 아직까지 젖어 있는 게 있어. 쉽게 번금전이 내가 오늘 있지? 아, 까지가 올해 돈 천만 원 썼어. 그럼 내일부터 며칠 안에 천만 원 들어오겠지. 이게 젖어 있는 게 있어. 네, 맞아요. 본인은 애기 아빠잖아. 아직까지 처리 안 들었어. 죽을라 그래도 마음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야. 많이 먹었죠. 왜 현실적 현실적으로 모든 자본주의 현실적으로 금전 이거를 너무 이게 옛날 각오에 젖어 있는 게 있었다는 거야.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대기업 연봉을 제가 뭐한두달 안에 버니까. 일반 직장생활 못 하는 거죠. 그 뒤로는. 이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 직장생활이 안 되더라고요. 말 그대로 쉬운 돈이었으니까. 네.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내가 봐도 벗어난 게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도 그쪽에 있습니다. 아 조금 아까 나한테 이런 소리 했죠. 무슨 소리 우리 사례자님이. 웬만한 대기업의 연봉을 한두 달 만에 벌었다 리잖아그 돈이 있어 개뿔 없어. 없죠 지금은. 당신은 노름까지는서 내가 봤을 때 본인이 평범한 직업이라는 것을 잡아본 적이 있어 없어? 해보려고는 해봤는데 오래 못했죠 다. 내가 이까진거한달 해봤자 개뿔 뭘 얼마나 벌겠어? 내가 이걸 뿐이었어. 그래 안 그래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제가 그랬던 거다 맞고 인정하고. 근데 저도 그. 꼼꼼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.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mm -hmm. 네. 제가 (37) 쯤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도 예전에 제가 업소 다닐 때 알았던 한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도 이제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전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와이프는 계속 호빠 다녔고 애기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mm -hmm. 호빠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남자들이랑 놀고 그런 생활 했고, 그거 가지고 엄청 다투다가, 결혼 한 2년도 안 돼서, 사실 헤어졌거든요. 2년도 새끼를 고 지랄 예병을 떠면 잡년이지, 뭐야. 그래, 안 그래? 지금은 제가 아기를 못 보는 상황이에요. 못 보게 하고. 그러니까 저도, 저도 생활고가 심해서, 사실은 다시 돌아갔죠. 지금은 그, 아빠 방이라고, 이제 그 동성애자들, 게이죠. 게이 상대하는. 기분 나쁘게 말할게요. 예. 둘다뭘 잘못했는지 알아요? 둘다 책임질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나온 거야. 기분 나쁜 소리지만 이 상황만이에요. 부모들이 될 마음도 없는 기분 나쁜 소리 주제들이 본인은 이 지금 그 여성하고 다시 한번 돌아온다 못 살아요. 본인이 할수 지금 상황은 본인이 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, 내가. 새로운 걸 시작해라 어떤 걸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라 뭐를 하라 그래도 본인은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할게요. 여기에 김치 사례자님 목표가 없다. 목표. 나는 우리 사례자님께서 이 사주는 내가 진짜 내가 본인의 인생 역정도 되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게 있어. 이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돈만 생각해. 사주상에 요식업을 하면 돈을 벌어. 아.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서라도 해 내가 금전을 벌어서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? 본인은 조직 생활 못 해요. 직장 생활 못 합니다. 그래, 안 그래요? 나는 나중에 1년, 2년, 3년만 계획을 좀 잡아서, 잡아서 요식업을 내가, 내가 어느 맛집에 내가 사장이 되겠다. 이해 가지? 이거를 목표성을 좀 갖자. 근데 아직까지 우리 김씨 사례자님께서 모를 예, 과거를 못 잊는 게 있어. 음. 당신은 쉽게 벌라는 게 있어. 안 그래 그래, 사례장님께서. 맞아요,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그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. 저 왜냐면 다른 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제2 이십 대 성인이 되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같은. 거. 목표를 좀 가져자. 그리고 내가 이제 삼년삼 3년, 년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고 오 년. 7년, 너내 인생의 10년 안에 꼭 있지, 내가 멋있는 아버지를 보여주겠다. 음. 이해가죠? 응. 그러면서 본인이 인생이 하나하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. 그리고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서 저축성을 좀 알아야 된다. 티끌을 모아서, 여태까지 목표 있었어요?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내가 이달에, 아, 내가 얼마 벌어야 내가 탑이어야지. 내가 또, 어, 이거밖에 더 있었어? 항탕주의밖에 없잖아. 안 그래? 그래. 맞아요. 응? 맞아요. 새로 시작하면 될것 같다. 통장을 하나 새로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고 통장을 하나 개설하세요. 음. 무조건 노.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. 누구누구 아빠 왜 내가 아들의 다른 건 몰라도 아. 부모이잖아. 그리고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지친 사람이야. 지쳤죠. <laughs> 그러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널리 좀 보는 인생을 좀 살자. 여기 있는 거를 요거를 만족성을 하지 말고 널리 봐서 나는 3년만 좀 계획하자. 44세가 틀리고 45세가 틀릴 거고 46세가 틀릴 거야. 50 안에 자리 잡는 인생을 좀 살자. 지금 기분 나쁜 소리를 벌받는 느낌이야. 지금 상황에서는 미안해. 이걸 그만두라할 수도 없고. 너돈 많이 번다 그래 봤자 뭐겠어 그만큼 힘들어 옛날 같지 않아. 내가 이렇게 힘든 적 없잖아. 맞아요. 그래 안 그래. 맞아요. 지금서 봤더라도 겸손해질 줄 알고. 하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. 예 속담에 어르신 말씀이 하늘이 무너져도. 소산할 꿈이 있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본인이 이 세상을 내가 막발려 죽어. 죽는다면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. 알겠지?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여태까지 감추고 살았잖아. 김 누구누구라는 거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어. 진실성을 좀 갖고 살자. 지금서 봤더라도 나는 늦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, 3년만 계획하고, 진짜 통장 하나 개설을 해서, 어? 어? 본인이 죽어도 못 고치면 인생 막말로못 고치면은 살면 안 돼.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로,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. 근데 40대 같지 않아. 어디서 우리 얼굴이 이쁘게 고쳤어? <laughs> 좀못살야지 그치? 아, 제가, 그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, 오늘 혼나면서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주신 말씀처럼, 앞으로 3년, 3년 말씀하셨는데, 진짜 좀, 자신을 좀 바꾸고, 겸손하게 좀,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. 진짜로. 예,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기회 주셔서.